올해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불리는 소액 대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을 눈속임해 실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올 상반기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한 서치 GPT를 선보입니다.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모습입니다. 역전세난 속 지위가 뒤바뀐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연체 기록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신용 회복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채를 제외하고 이들이 돈 빌릴 마지막 지푸라기는 소액 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지난해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김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 대출 이용자는 4만 4천 명. 2016년 이후 매년 2만 명 수준이었는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이들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급전 수요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신보기의 소액 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중인 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돈이 필요할 때 마지막 지푸라기로 쓰입니다. 문제는 소액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란 점입니다. 이미 부채를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건 현재 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 조정 대상자에게 또 부채를 주는 것이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급전 대출은 이들의 마지막 보류라는 점에서 상품을 옥죄기도 없애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로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선 금융사의 저금리 소액 대출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저금리 대출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빚을 탕감해주고 일자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은행 부실에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끝에 가서 더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안은 저소득층 아니면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그런 급한 분들한테는 아예 돈을 그냥 주는 게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경기 침체 한파가 더 서민들의 옷깃을 파고들 거란 전망 속에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금리 노마드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아 옮겨다니는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4%대로 내려앉으면서 금리 노마드족이 은행 예금을 떠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활발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금금리가 4%대까지 주저앉으면서 0.1%라도 더 주는 예금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12조 2,5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 1,86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잔액은 지난 12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두 달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채 시장의 안정과 금융당국의 압박 등으로 은행 예금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준금리는 10연속 인상으로 3.25%까지 올랐지만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2.3에서 4.15%로 5%대 금리 상품은 두 달 만에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소비자 포털 공시를 보면 어제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4.58%로 집계돼 지난해 말 5.5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수신의 큰 축으로 내세웠던 파킹 통장 금리도 하단이 3.5%까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실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을 떠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저축보험도 금리 노마드족의 관심 대상입니다. 지난달 푸본현대생명과 흥국생명에 5% 후반대 저축보험 상품들이 완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상품까지도 관심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정기예금이 대표적인데 현재 최고금리는 5.5에서 5.8%대입니다. 다만 시중은행이 다시 예금금리를 높여 자금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노마드족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고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은행들은 다시 예금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예금을 이제 그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인상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인터넷에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링크가 연결되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다크 패턴 사례인데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을 눈속임에 실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의 주요 사례로는 매진 임박 등의 문구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행위, 배송비나 수수료 등을 구매 완료 직전 단계에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다크 패턴은 눈속임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테고리별 유료결제 상위 어플리케이션 100개를 조사한 결과 97% 앱에서 다크 패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개인정보 공유 유형이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SNS 계정과 연동시켜 간편 로그인할 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이용자 동의 절차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자동결제 유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어플리케이션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 구독 이후 사전 고지 없이 자동결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일각에서는 다크 패턴을 마케팅 기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다크 패턴이 소비자가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 마케팅 수단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다크 패턴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가 없어 규제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비자 인터페이스 자체가 소비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크 패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한 거죠. 해당 법안들의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 명확히 이루어져야 다크 패턴에 대한 규율 범위를 분명히 정할 수 있다며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해당 연구 용역 기간이 끝난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조치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8조 원을 넘어서며 연간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주요 매출 원인 광고 실적이 둔화된 영향인데요. 올 상반기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한 서치 GPT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8조 2,2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20% 넘게 뛰었습니다. 창사 이래 연매출 8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1.6% 줄어든 1조 3,0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속되는 글로벌 거시환경 긴축과 더불어 광고주들의 예산 축소로 핵심 사업인 서치 플랫폼의 성장세가 2.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날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 책임자는 글로벌 검색 광고 회사들도 더 이상 가이던스를 줄 수 없을 정도로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역성장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올 상반기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한 서치 GPT를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비교적 비용 효율적으로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와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함으로써 기존 검색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올 상반기 내로는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경험,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카카오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8% 증가한 7조 2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1.5% 감소한 5,800여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글로벌 전략, 비욘드 코리아를 토대로 올해 콘텐츠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오늘 밤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0.47% 오른 2480.4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애플과 알파벳 등 나스닥 빅테크 종목의 4분기 어닝 쇼크에 장 초반 고전했지만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급등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메타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0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4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시간 1일 발표된 미국의 FOMC 정례회의 결과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며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성장주가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농업 고용은 12월 22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는데 이번에도 신규 일자리 규모가 줄어든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혹은 어쨌든 결과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좀 그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 내지는 좀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1.22% 오른 2480.40포인트에 코스닥은 3.81% 상승한 766.7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외국인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마켓컬리에 이어 K뱅크가 결국 상장 철회를 선택했습니다. IPO 시장 대여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묵묵히 상장 수순을 밟고 있는 오아시스 흥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증시 입성을 노리던 K뱅크가 결국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아시스에 쏠립니다. 올해 상장이 예정된 첫 번째 조단이 되어이자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 종목입니다. 오아시스는 흑자를 무기로 탄탄한 기업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경쟁사인 컬리가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 업계에선 유일하게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0여 곳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며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의 지난해 3분기 말 부채 비율은 44% 수준, 차입금 의존도는 현재 0%입니다. 이 같은 재무 건전성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관건은 밸류에이션, 몸값입니다. 오아시스의 희망 공모 가격은 3만 500원에서 3만 9,500원, 시가총액은 최대 1조 2,535억 원 수준입니다.
오아시스는 매출액 대비 기업가치 비율을 적용해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결국 성장성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투자받은 라스트 밸류보다는 낮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6월 이랜드 리테일은 오아시스 지분 3%를 인수할 당시 1조 1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책정했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PI 투자 당시 책정한 주당 가격도 36,339원입니다. 통상 공모가가 주관사의 PI 투자 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만큼 시장 친화적인 가격 책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주 매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구주 매출은 모회사 지어소프트가 보유한 물량으로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금 유입을 통한 모회사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오아시스의 흑자 비결 중 하나는 모회사의 IT 기술력을 활용한 자체 개발 물류 시스템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대역급인 오아시스의 흥행 여부가 올해 IPO 시장 향방을 가를 풍향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 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갱신 계약 중 약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합의 갱신 사례는 약 6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전세난 속에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굳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세입자들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을 찾고 있고요. 임대인들은 그 떠나가는 세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지금 종종 보이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당시는 집값 상승기라 계약갱신을 원해도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세입자와 집주인의 지위가 역전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종전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의 32%로 3건 중 1건은 감액 계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꾼 갱신 계약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 계약은 5,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빠른 집값 하락과 빌라왕 사태에 전세 보증금 미반한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목돈을 맡겨야 하는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집을 노크하자 집안에서 마멋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다람쥐과 동물 마멋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예보관 펑서톤이 필입니다. 그라운드 호그데이로 불리는 마멋의 일기예보 축제는 매년 펑서토니에서 열리는 행사로 펑서토니 필이 동굴집에서 나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6주 더 지속되고 반대의 경우 봄이 일찍 오는 것을 예상합니다. 필은 이번 행사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번 겨울이 6주 더 지속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137번째를 맞은 그라운드 호그데이 축제는
헐리우드 유명 영화배우 빌 머레이가 출연한 사랑의 블랙홀이란 영화의 등장에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하얗게 얼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어 무게를 버티지 못해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덮친 얼음 폭풍으로 나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한 겁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 텍사스와 미국 남부 일부 지역에 갑작스런 한파와 겨울 폭풍이 만나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텍사스,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주는 1.3cm로 만들어진 얼음층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약 45만 가구 이상의 가정과 기업이 정전됐습니다. 텍사스주는 현지 시간 오는 3일까지 끊어진 전력망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도로 공사 중 발견된 깡통. 언뜻 보면 고철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 고철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방사능 캡슐입니다. 지름 6mm, 길이 8mm의 이 작은 크기의 캡슐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담고 있는 캡슐로 트럭 운송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캡슐이 발견된 곳 근처는 어떤 마을과도 가깝지 않고 어떠한 방사능 누출도 발견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캡슐은 호주 국방군에 의해 납 용기에 밀봉해 방사능 전문가들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된 팀이 전문 시설로 운송해 보관될 예정입니다. 북반구에서 강추위가 기승하는 가운데 남반구 일부 지역에선 이상고온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건물을 뼈대만 앙상하게 남겼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힘을 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자연발화한 산불로 칠레 중부 누굴 지역 741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칠레 정부는 산불로 인해 숲 일부와 가옥 6채가 소실됐고 이번 산불은 아르헨티나 팜파스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칠레 정부는 화재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센터를 통해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화산재와 가스를 분출해 지역 주민들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드론을 통해 촬영된 화산을 보면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만들어지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이 집을 피신해야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화산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최근 지진과 두 번의 폭발로 분화 활동이 활성화했고 멕시코 국립재난방지센터는 황색 2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북아메리카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치솟은 물가에 교사,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물가에 맞게 임금을 올려달라며 대규모 파업에 나섰습니다. 최대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서 파업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은 2010년 이후 실질 임금이 23% 하락해 인재 이탈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전국 학교가 폐쇄되고 대부분의 철도 역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